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리 수산시장에 한번 방문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는 구리 아이시 나와서 구리 수산시장 입구예요. 제가 오늘 구입할 품목은 바로 연어회인데요. 굳이 동네에서 사 먹지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질문 주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확실히 틀립니다. 제가 여기를 수년간 방문해보고 여기저기 제가 연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시켜먹고 사먹고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틀립니다. 왜 틀린지 제가 그 이유 지금부터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수산시장 입구니까 주차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입구에 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수산시장 와본 이래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맡긴 적은 처음이거든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겹쳤다 보니까 차량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수산물 시장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헷갈리는데, 굳이 저기 2층 수산물 시장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시고요, 농산 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에다가 주차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유는 저희 주차하려면 30분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용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차 빠지면은 바로 주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마. 아니, 먼저 해요, 그거. 와, 조개류가 오늘 좋네요. 오, 장난 아닙니다. 5분 드신다고 하셨죠? 안녕. 맞습니다. 경성. 저희가 주말에만 요거를 이거 썰어놓은 거예요? 예. 아, 오늘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네, 네. 대박이다. 다 드잖아요. 네. 참 치. 그래서 지금 싸게 팔고 있어요. 네. 이게 하나씩 다 3만원이라는 거죠? 네, 네. 와우, 대박이다. 저 이렇게 파는 거 처음 봐요. 저 맨날 여기 오는데. 우리 지금 꽤 됐는데? 그러니까 전 여기 받았는데 이렇게 파는 건 처음 봐요. 항상 올 때마다 써갔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뭘 먹어볼까? 오늘은 진짜 이거 주세요. 예, 이거? 방어가 예. 15kg짜리고 예. 방어가 4.5kg짜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연어는 예. 맨날 먹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모둠회를 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모둠회 팔던 아무것도 모아서 막 하니까 모둠회를 네. 권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네.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 그럼 오늘은 요거를 하나 구매할게요. 예, 그러세요. 요거 조그만 거네? 예. 얘는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예. 그러면 예. 얘랑 주세요. 그럴게요. 같이. 내가 어저께 네. 거기 주문이 안 난다 했어. 거기지? 아마 이거 드시면 방어 드시고 놀랄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주말에만 해요. 네. 네. 저거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거 음식을 상관없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득템이 득템. 이게 동네에서 먹으면요 이 맛이 안 나. 왜 그러냐면 동네는 일단 얇게 썰고 쪼끄매요. 근데 얘는 입에 넣으면 두께가 일단 딱 일정해가지고 사장님 되게 잘 쓰는 거 이거. 그러니까 딴 데는 아예 안 가고 여기만 오게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자, 일단 연어, 땅, 방어 세트 샀고 그 다음에 연어 단품. 이거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것 사주세요? 아, 저 오늘 낚시 사려고요. 낚시 없죠? 낚시요. 낚시. 낚시랑 이거 멍게. 멍게. 예. 혹시 멍게. 손질해 가셔야 되나요? 네, 해가야 돼요. 아, 저희 손질 지금 안. 아, 그럼 제가 가서 할게요. 네. 예. 여기 하루로 붙어야 돼요. 멍게는 키로에 만 원 팔고요. 네. 낚시는 세 마리 2만 원입니다. 아, 그럼 세 마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키로. 네. 네. 얘는 지금 세 마리에 2만 원? 네, 예. 번개는 키로에 만 원? 네. 가리비는 어떻게 해요? 가리비요? 예. 가리비 큰 거는 키로에 18,000원이고요. 네. 지금 홍가리비 있어요. 아, 요거 맞아. 이거 맛있는 거. 홍가리비 만 원. 만 원씩이에요? 이거를 2kg. 2kg요? 네네, 애기들 쪄주게요. 오면서도 차가 여기 밀릴 정도라 들어오기 힘들더라고요. 와, 장난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품목은 가리비, 요거 홍가리비 작은 거 2kg, 그 다음에 낙지 3마리, 그리고 멍게 해서 5만원어치 구매했고요. 이 정도면은 저희 가족이 먹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개도 좋은데 개도 사고 싶다. 장난 아닌데요? 오, 고동도 맛있는데 이거랑 굴도 있네요. 굴, 그다음에 여기 홍게, 그리고 새우. 오, 와. 인천 직접 가져온다. 여기. 여기는 전복 전문이네요. 전복. 이 집은 생인수산. 여기는 방어.
대방어는 대부분 파살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서 줘요. 한 마리를 사면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사람 진짜만 해도 대박이에요. 와우. 그 다음에 석화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석화는 이렇게 망태기로. 요거는 과메기도 있네요. 과메기, 석화. 요거가,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홍어. 어, 맞아. 양미리. 양미리. 그 다음에 벌교 꼬막. 그냥 꼬막. 대체적으로 여기 수산시장 왔을 때는 다른 거를 눈에 들이지 마시고 딱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맨날 오른 집. 그런 집만 와가지고 필요한 품목만 사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붙잡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내가 사고 싶지 않았던 품목들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필요 외에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야 오늘이야 좀 괜찮은데 평상시에 오면은 여기 사장님들이 굉장히 붙잡아요. 근데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안 사도 되니까 원하는 품목만 쪽쪽 집어서 구매를 하면 딱 좋죠. 오늘 제가 10만원어치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청과 과일 코너. 그 과일도 이제 나눠서 박스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파샬로도 팔고 박스로도 팔고요. 딸기 가격이 얼마나 하나 볼까요? 8,000원 하나에.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 농협에서 한 16,000원 정도 시세 형성되어 있어요. 귤은 12,000원 박스. 그리고 사과도 싸게 드리게. 아, 딸기는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틀리네요. 큰 거는 9,000원, 중간 거는 8,000원, 작은 거는 7,000원. 당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큰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야채, 채소 코너입니다. 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제가 오늘 구매하고 싶은 거 전부 구매를 완료했고요. 다시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만져봐, 빨리 이거 만져봐. 잡아.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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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가 탈출한다. 두 개. 조개를 한 두 마리만 줘봐. 두 마리 넣었어요. 세 개. 세 개? 얘 죽어 있어요? 먹어. 얘 죽어 있어요? 어? 얘 죽어 있어요? 아니, 다 살아있는 거야. 뭐야? 어, 방금 뽀꿈했어, 뽀꿈. 아. 거의 움직인다. 그래. 거의 움직였어요. 입 벌렸어. 얘 물밖에서 살아요? 이거 봐, 쩝쩝쩝거린다. 쩝쩝쩝쩝. 얘, 얘 이거 캐스터넷처럼 쩝쩝쩝쩝거린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얘는 얘도 한번 집어봐. 손으로 잡아봐. 인지게? 어, 멍게. 잡아봐. 두 개 먹어. 어찌됐죠? 어찌됐죠? 얘 뭐야? 엄마, 얘 물 밖에서 살아요? 오. 애기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떼가지고. 어, 조개 붙였어요. 이 조개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아, 조개 또 잡아먹어. 왜요? 이렇게 잡았는데 먹물 쪽 쏘면 어떡해? 머리다가? 머리에도 먹물 쫙 쏘면. 근데 얘는 왜 먹물 안 쏴요? 먹물 없어. 다 쏴가지고. 왜 없지? 나온다. 같이 한다. 어, 왜? 어, 깜짝이야. 야, 나오지 마.
물 쏟으려고 그러는데 머리 이렇게.